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 회장께서 이 애터미 사업 전반적인 걸 소개하셨는데 어디 성공하실 것 같죠? 네.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법칙을 하나 우리 박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맘의 법칙. 잊지 마세요. 지맘의 법칙.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회사의 김 과장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밤 12시가 돼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침대 머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부인이 아니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대답을 했어요. 걱정이나 마나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회사 박대리한테 100만 원을 언젠가 빌렸는데 내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박대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속사포처럼 거기 박대리님 댁이시죠? 내일 아침까지 우리 남편이 돈 100만 원 갚기로 했다는데요. 없다는데요. 아셨죠? 이렇게 딱 끊어버려.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걱정은 저쪽에서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차라 이거야.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없다는데. 그게 지맘의 법칙이에요. 미국의 GE라고 하는 제네럴 일렉트릭 있죠. 그 회사의 회장이 잭 웰치라는 회장이 GE를 다시 초일류 기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GE는 초일류 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커지고 세계 최고가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혁신을 안 하는 바람에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는데 잭 웰치가 가서 다시 초일류 기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잭 웰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70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두 번 얘기하고 아이고 안 한대 그러지 마시고 한 70번 얘기해버리면 질려가지고 와요. 질려가지고 그러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슨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그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태도예요.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테크닉을 모르는데 테크닉도 이 태도가 올바로 돼 있으면 자기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간절함, 이 태도예요. 애티튜드.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 간절함.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의 경제연구소장으로 와서 한 150번 이상 강의를 했는데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지향하는 바는 태도예요. 내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이건 애터미 사업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학을 가든 무슨 사업을 하든 자기가 무슨 전문직 기술을 개발하건 내가 반드시 요 기술 개발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태도 중에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먹이도 별로 없고 험한 산에서 사는 산나귀가 자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아유 참 먹을 것도 없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잠잘 것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산나귀 이솝 우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산나귀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더니 마침 집나귀가 있어. 그런데 주인이 맛있는 풀을 갖다 주고 잠자리도 좋게 만들어주고 집도 있어가지고 먹이 걱정 없어 잠자리 걱정 없어 비 맞을 걱정 없어 눈 맞을 걱정 없어 그래가지고 신세 한탕을 했어요. 아이고 나는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마을로 가서 이제 저 주인한테 나를 집나귀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언덕에서 어떤 나귀가 수레에다 엄청난 짐을 싣고 뻘뻘 땀을 흘려서 올라와 자기가 전번에 만났던 그 집나귀야. 그래가지고 산나귀가 집나귀한테 야 너 왜 그러냐 하고 서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심나이가 멈추니까 주인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 빨리 가자고. 요 그림이에요, 이거. 요. 그러니까 산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 좀 못 먹고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이게 나귀 신세가 이게 말이 아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포기하면 자유라는 걸 또 얻을 수 있어요. 서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예요. 절대로 뭔가를 포기해야지. 잘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주인이 좋은 먹이 갖다 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없다. 주인이 미쳤다고 잘 먹여주겠어요?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양반집 받을 거 맞아. 양반집에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 불평해. 아휴, 저 아들은 시원한 대청에 앉아서 조는 있고 날마다 글 공부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뙤약뺏어서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양반집 아들이 모슴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런가? 그럼 우리 하루, 아니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슴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대청마루에 척 한여름에 벗은 신고 가부좌 틀고 의관 정제하고 앉아서 한 시간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반나절도 못 버티고 튀어나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우화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하면 쉽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병이에요. 기회병. 기회병. 자유가 없어요. 술집 공짜 점심. 요놈이 요걸 공짜로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192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뉴올리언스라고는 맨 밑에 주가 있죠. 그 도시가 있죠.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술집에서 점심 공짜 이렇게 적어놔요. 점심 공짜. 거기 금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점심 공짜. 단 술을 한 잔 먹어야 함. 한 잔만 먹으면 돼.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금강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 점심을 공짜로 줘? 해가지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근데 노동자들이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밥 먹나요? 전부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마셔 이제.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짜 점심은 공짜가 아니고 술값에 그 값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이분이 쓴 이게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The Moon is a Hot Mistress. 달은 아주 험상궂은 또는 거친 여자 주인이다. 요 공상과학 소설에 요 말이 들어있어요. There ain't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 요것을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탄스타풀이라고 해요. 탄스타풀 그러면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면 공짜 점심은 없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노벨상을 받은 두 경제학자 폴 사뮬슨과 밀턴 프리드먼이 책 제목으로 쓰거나 여러 번 인용함으로써 유명하게 돼서 지금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프리드먼이고 사뮬슨이고 탄스타풀이라고 하는 이 서치를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걸 뭘 비판하게 해서 그러냐면 정부의 복지정책이에요.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I'm from the government. I'm here to help.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고 손에다 동전 몇 푼 주는 것 같은데 뒷구멍으로 지갑을 빼가버리죠. 이 세금이 없이는 복지정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비용이 공짜로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 또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 갈 것인가 하다 여기 오셨죠.
이쪽에 오려고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계모임도 가야 되고 어디 고모 생일에도 가야 되고 여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기로 선택했다면 공짜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뭘 포기했어요? 다른 걸 다 포기했잖아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요. 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이 종적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종적으로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한 가지를밖에 못해요. 만약에 시간이 횡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반드시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은 무언가를 포기한다.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오실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미장원에 갈 것인지 선택을 하나를 선택하면 이 두 개는 포기해야 된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나귀처럼 주인이 갖다 준 풀도 먹고 푹신하게 잠도 자고 눈이나 비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이 경우에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얻기가 어렵다. 못 얻는다. 주인이 무엇 때문에 그 나귀를 그렇게 하겠어요? 부려먹으려고 그러거든. 그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나귀 입장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집, 이걸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는 자유를 못 얻어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원, 여기 자원은 꼭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간, 우리 인간의 감정, 우리 인간의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하다는 것은 양이 절대적으로 작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작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80년이라면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요.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루 3시간이니까 하루가 산다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80년을 산다면 이거 무한대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80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것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작은 것은 아닌데 그게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희소하다. 그러므로 시간은 희소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니까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다. 100평의 밭에 농작물을 심는 경우 뭐 여기 어르신들은 농사지어본 분이 많으시니까 100평의 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자하고 목초를 심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감자를 심으면 200kg을 수확할 수 있고 목초를 심으면 300kg을 수확할 수 있는데 감자를 심기로 결정했다면 목초를 수확하는 기회는 포기해야 된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자 200kg이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목초 300kg을 포기한 대가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은 로빈슨 크루소우 경제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빈슨 크루소우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로빈슨 크루소우가 만일에 하루에 고기를 잡으면 10마리를 잡고 딸기를 따면 100개를 딴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우가 딸기를 따기로 결정했다면 딸기 100개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고기 10마리를 포기한 대가라는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대신 할 일이 많아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다음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야구 구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하기를 선택했다면 다른 할 일들을 전부 포기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데이트를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이 시험 점수 이게 비용이,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이런 예비군 훈련도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외모를 단정하게 갖고 와라. 또 반드시 고객을 만날 때는 가능하면 단정한 복장으로 이렇게 만나라 하는 게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해요.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컵의 모양대로 그 내용물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비군 훈련이에요. 저번에 무슨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는데 한참 보고 웃었어요. 아, 그거 맞네. 예비군들 복장을 보면요, 에? 말도 아니게 입고 다녀. 머리는 긴데다가 검은 씻고 말이지, 뭐 팔자걸음에다가 뭐 이렇게 뭐 건들건들 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 개그에서 네 명의 이 예비군 복장을 입은 사나이들이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어요. 100원 내기 고스톱. 그래서 100원 내기 고스톱.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광 팔고, 이제 광 파는 녀석은 이제 개그맨이고, 한 사람은 광 팔고 세 놈이 이제 이 고스톱을 하는데 100원을 가지고 멱살을 줬고 싸워. 이 새끼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야. 어? 패를 말이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3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예비군 훈련이 딱 끝났어. 끝나고 나서 그 멱살을 잡고 싸웠던 세 사나이가 이 광을 판 사나이에게 명함을 내미면서, 저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변호사. 변호사, 목사, 의사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난장판이더라. 난장판. 100원 가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말이야, 이놈 새끼 말이야. 그런데 갈 때쯤 되니까 점잖해지는 거야. 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혹시 법률 문제가 있으면.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실 때는요, 반드시 단정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자기 마음이 단정해져요. 저희들은 아주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전 장교였으니까 사복을 입으면 행동이 엉망진창이 돼요. 가서 전봇대에 오줌도 싸고 뭐 별짓을 다 해. 뭐 그냥 길 빨간불에 건너가기도 하고 사복을 입으면. 근데 장교복을 입고는 그렇게 못해. 절대로 못해요. 육군 대령 계급장 달고 전봇대 오줌 싸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못한단 말이에요.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편익, 베네핏을 얻으려면은, 쉽게 말하면 소득을 얻으려면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게 뭐가 있어요? 우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이드워크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고, 더블잡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루 24시간 이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므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데 투입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업으로 한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벌고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미장원에서 벌고 있다. 그걸 포기해야만 이게 와,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200만 원 이상 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손해. 비용보다 소득이 작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화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말고 더욱더 큰 자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분노. 요걸 코스트로 지불하지 않으면 소득은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공짜로 소득이 생겼어요? 공짜로 절대로 소득은 생기지 않는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요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가 될 수 있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수고는 자기가 해야 된다. 아무도 끌어올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소비하는 에너지, 이게 기회비용이 된다. opportunity cost가 된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소득은 생기지 않는답니다. 에너지 보존원 법칙인데 똑같아요. 애터미 사업에 투입한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헛것이 아니다예요. 헛것이 아니다. 근데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임계점을 넘으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99도까지 안 끓다가 1도 올라가면 끓듯이 계속 노력을 투입했는데 소득이 안 생긴다? 아직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기브 앤 테이크.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 인간관계도요,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 아무리 사랑한 남녀 사이라도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맨날 맨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의심해요. 이 자식이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거? 반드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다 계시니까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커피 한 잔도 안 사준다, 그 말은 요놈이 커피 사는 게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give and take, 스폰서와 그 다음에 파트너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는요, 그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수탈 관계지. 요 선수들이 요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뭐만 보냐 하면은 요 성취한, 성공한 상태만 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 안 봤거든. 그러나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투입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걸 희생했어요. 요 장미란 선수 같은 건 연애도 못 해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언제 연애하고 엮기 들고 그러겠어요, 이거?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올림픽 금메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2판, 4판. 누가 포기해야 되겠어, 이거? 둘 중에 한 놈 포기한 놈 죽어, 이제. 2판, 4판. 원래 2판, 4판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고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조선왕, 고려 왕조는 왕실이 왕씨였죠. 조선왕조는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성을 바꾼 혁명이에요. 지배자를 바꿨어요. 그러면 고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불교이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고려를 누르고 새 왕조를 만들려면은 불교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지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성리학입니다. 주자학이에요. 성리학 중에서도 주자학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교를 탄압해야 되죠. 불교를 탄압하니까 그 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에서는 승려가 최하층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도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성을 쌓으면 그 성을 쌓는 노역이라든가 성의 경계를 스님들이 했어요. 왜? 최하층민이거든. 그런데 불교의 스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이 폐사가 되지 않고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판승과 4판승으로 갈랐습니다. 4판승은 일을 하는 스님들, 일. 종이 있죠. 조선왕조에서 선비들이 붓글씨 쓰면서 쓰던 종이의 대부분은 스님들이 만들었어요. 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절에 경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면서 수공의 제품을 만들면서 수입을 얻어서 사찰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일만 해가지고 불교가 유지됩니까? 안 되죠. 교리를 이해해야 돼. 공부하는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불교의 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을 2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에 와서 스님이 두 가지 종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4판승,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찰을 유지하는 스님,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전승하는 2판승,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에서 이 말이 바뀌면서 2판, 4판 그러면 갈 때까지 간 놈,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놈,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조선왕조에서 그렇게 불교를 탄압하고 최하 측면에다가 도성 출입이 금지되고 성사만 가서 경계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거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판사판으로 한 것은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판승을 하면은 이판승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만들고 소고기 제품 만드는데 언제 공부하고 수도 쌓고 수혜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판승이 되면은 사판승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종이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둘 다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죽기 살기야. 죽기 살기. 이판 사판 죽기 살기.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죽기 살기로 사업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죽기 살기 위해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그러니까 태도인데, 태도. 요, 내버기법. 이게 포기하는 놈이 죽어, 이제. 그렇죠? 포기. 요, 개구리가 이 손을 놓는 순간 쏙 들어가죠. 이걸 뱉어내는 순간 이놈은 숨막혀 죽어. 이판 사판이 이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 네버기법.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예, 득전 전창. 이것은 바로 무슨 일을 할 때 만전을 기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 2013년 삼성전자의 모토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2012년에 엄청난 매출에다가 200조가 넘는 이익을 올렸어요. 20조가 넘는. 그렇죠? 이런 거대한 기업, 세계 초일류 기업이 금년도 모토로, 2013년 모토로 득전 전창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이름 지금 이렇게 잘 나가지만은 매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언제 구멍가게로 떨어질지 모른다. 이게 삼성의 모토예요. 그렇다면 애터미 사업자가 득전 전창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삼성은 굉장한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는 기업인데도 우리가 만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전심치지. 이거 맹자에 나오는. 바둑을 배우더라도,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둑을 배우더라도, 바둑을 배우면서 딴 생각하는 녀석하고, 아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둑을 배운 사람하고는 나중에 성과가 다르다 하는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바둑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둑도 맹자에 나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무언가를 연속극 3시간 보는데 30분으로 줄이고, 이거 기회비용이에요. 그렇죠? 동창 개모임에 가서 누구 욕하는 것 좀 줄이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걸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 체면, 위신, 분노, 이것도 아주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참으면, 요걸 참고 죽기 살기로, 즉 득전전창 전심치지 하시면은, 여기 보시니까 보니까 내년에 1천댁, 2천댁, 3천댁, 예, 삼천 아저씨, 그렇죠?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